감사합니다. 집이 정말 좋네요. 딸의 학교 데려다 들어왔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. 아, 네. 아, 참. 어제 뉴스 보셨죠? 아,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. 아무리 애가 그렇게 위험하게 매달려진다고 해도 자기 몸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맨몸으로 높은 데를. 아니, 사람이 그 착한 건지 무모한 건지 참. 둘 다겠죠. 그런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.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? 네? 요즘 젊은 선수 상대로 연승을 하질 않나. 점점 더 센 선수랑 붙고 싶다고 하질 않나. 이제는 맨몸으로 높은 건물에 올라가고. 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없이는 그러기가 좀 힘든데. 사모님은 알고 계셨죠? 네? 유지철 선수의 특별한 신말입니다. 무슨... 그 친구 여기 깊숙한 곳에 몰래 품고 있는 거 말입니다. 에이,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하고 그러신다 또. 아니,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. 아, 정말 모르셨구나. 제가 알려드릴까요? 유지철 선수 말입니다. 여기에, 바로 여기에. 사모님과 따님 두 분을 항상 품고 다닙니다. 그게 바로 우리 유지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, 스페셜 파워죠. 네, 가장이라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힘이네요. 근데 가장인 선수가 뭐 저희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가장이라고 다 똑같은 가장은 아니죠.